이번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귀추가 주목이 되느냐 하면은 역시 가장 빈티지한 감성의 기타가 무엇이냐를 팬더에서 꼽으면은 오이텔레가 거의 뭐 정답에 가장 가까운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오이텔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팬더에서 솔리드 바디 기타 거의 처음으로 만든 솔리드 바디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어차피 기타 시장이 솔리드 기타보다는 다그 세미 할로우 바디 스페니쉬 기타나 기타가. 네, 그런 기타들로 이제 기타 시장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팬더에서 솔리드 기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49년도에 남시에 출품하려고 딱 셋업을 했던 기타가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터랑 에스콰이어였거든요. 에스콰이어는 뭐 같은 그런 기조기는 한데 에스콰이어는 픽업이 하나 버전, 두개 버전이 있었고 브로드캐스터는 두개 버전. 그게 바로 이제 텔레캐스터의 전신이었죠. 그래서 남시에 출품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했는데 51년도에 이제 그레치한테 소송을 당하게 되죠.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똑같은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의 드럼이 드럼이 있다. 있으니까 너네는 그걸 쓰지 말아라. 그래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51년도에 브로드캐스터라는 네이밍이 아예 빠져서 새로 이름을 짓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달려 나왔던 거를 우리가 노캐스터라고 노캐스터라고 써 얘기를 있는 게 하는 안 거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캐스터라고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안써써 있어서 있네. 노캐스터예요. 그리고 52년도에 텔레캐스터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오이텔레는 어떻게 보면 팬더의 가장 솔리드 바디 기타의 초창기의 감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운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이텔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빈티지함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이걸 데케이드로 묶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50년대 스트라토캐스터나 아니면은 뭐 60년대 스트라토캐스터나 보면은 다뭐 약간 50년대 초반 뭐 후반 그리고 뭐 60년대 초반 후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재해 있는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50년대 텔레라고 하면 이 50년대 초반에 너무 편중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담아냈느냐. 조합을 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뭐 모던함을 덧댄다라는 이 아오지 시리즈의 그 기조에 부합하게 어떻게 세팅을 해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만 3천원의 가격에 20% 할인이 적용되어서 249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가 있고요. 전장 98cm, 두께는 44에 2mm 프렛보드 해서 2mm 저기 뭐야 픽가드 해서 46mm, 12플랫 뒤뚤레는 79mm로 역시 그 유명한 빠따넥 가지고 있고요. 바디 애쉬의 넥은 메이플 52년 유 쉐입 넥으로 아예 5위를 표방을 했어요. 지판 메이플 이거 뭐 그죠? 네,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퓨어 빈티지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는 41.9mm 본넛이고요. 네, 지판 공기는 9.5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7.5여야지 좀더그 50년대 감성이 확실하게 살아날 텐데 지금 우리 전부 다 9.5요. 뭐예요? 오리지널 시리즈 다 9.5였죠? 9.5 지판 공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기서 보면 그냥 평면으로 보일 정도로 공률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텔레를 보면 텔레가 이렇게 생겼는데 텔레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됐는데 정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텔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텔레는 진짜 튀어나온 게 브라운관처럼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21프렛까지 있고요.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5위 퓨어 빈티지 싱글 코일 픽업에 원 볼륨 원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에 쓰리 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라스 배럴 세들 스루 바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이 애쉬의 얇은 근데 핏이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인상적이네요. 이게 자 마이너스 나사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옛날 거를 복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소리 없죠. 어쩔 수 오이를 그냥 표방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까지 다 메인 나사까지 다 그렇습니다. 다 일자 드라이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감성을 외관에서는 극대화를 했는데 근데 이 이게 사운드적으로는 공률만 네. 과연 다른 건가? 공률은 조금 그렇죠. 공률은 좀 모던하고 그러면 그리고 뭘로 칠했나요? 니트로셀러스 라카에다가 네. 픽업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픽업이 오이 퓨어 빈티지 싱글 코일. 그러니까 오이를 오이를 표방하고 있어요. 오이네요, 기본적으로. 오이. 네. 네, 무게는 6352. 네, 조금 무거울 나는 것 같기는 오이를 합니다. 표방해서 아, 오이. 오이를 표방하셨군요. 너무 네, 표방했네. 네. 너무 표방한 것 같아요. 왠지 또질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 딱 오일 것 같아요.
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한 팔을 못 이기네. 한 팔을 못 이겨. 네, 47입니다. 3.47. 어쨌든 우리 그 엘더 스트랩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갑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다른 게 요거 동그랗게 된 요거를 썼죠. 노브를. 네. 그 깡통 노브가 아니고. 네. 뭐 그러네요. 어이구. 어우 좋은데 이거. 밑단이 있네요 사운드가. 좋다. 잘 만들었네요. 네. 그 팬더하고는 잘 어울리겠죠. 뭐. 근데 지금 이게 리어 픽업 소리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아주 울렁증 제로네요. 울렁증이 없어요. 정말. 이거 봐요. 풍성해요.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오이 뭐 쉐입에다가 오이 픽업에다가 뭐 다 세팅을 하긴 했는데 애초에 사운드 기조 자체가 모던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너무. 저것도 잘 먹고요. 코러스도 잘 먹고 좋네요. 계량이 엄청 됐는데 네, 엄청 됐네요 진짜. 근데 뭘로 계량하는 거죠? 아니, 제 생각에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새는 애초에 기술력 자체가 옛날에 비교가 안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조를 가지고 있는 오이 픽업에다가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도 요새 기술력으로 이 기타를 만들어 버리면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음흠. 우리 옛날에 그 빈티지 시리즈는 옛날 기타의 감성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질을 열화를 시킨 거야 기술력으로. 그런 방법. 애초에 이게 기본이고 거기서 네. 이 더 딜이 까갖고 예. 안 좋게 만든 게 좋게 옛날 거고 지금 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거기서 뭐랄까 빈티지보다 더 개량을 하려고 더 힘을 썼다기보다 옛날에 그 빈티지가 힘 빼고 만들었구나. 힘을 빼려고 더 조진 게 아닌가. 예. 뭐 그냥 이거는 뭐 확인할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텔레가 이랬다면 그 팬더 울렁증이라는 말은 없었겠죠. 그렇죠. 팬더 울렁증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이 우리가 오이텔레의 그런 사운드를 맨날 힘 하나도 없고 네. 짹짹거리고 네. 신경질적이고 네. 막 밑단 막 막 없거나 너무 많거나 막 위에 막 지랄 같고 막 하여튼 이게 그 뭔가 그 신경질적인 사운드가 텔레의 가장 특징적인 소리 중에 하나인데 신경질적인 사운드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 묻어있는 그 약간 그 매콤한 텔레 특유의
그 뉘앙스가 살짝 묻어 있다 뿐이지 그게 뭔가 야 이거 어떻게 들어 막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 네. 고막 째는 소리 네. 이런 거 없죠. 신경질적이었었던 기타예요. 네, 신경질적이었던 적이 있긴 있구나. 이게. 이 정도의 느낌.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주. 잘 좋고 아주 레트로하고 좋네요. 좋네요. 연주 좋네. 정말 50년대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연주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어우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오히려 얘 사운드는 모던에 좋은데 네. 반주가 오이텔레. 그렇습니다. 시청 잔주평 하나 먼저 드릴게요. 시청 잔주평은 2046화 깁슨 커스텀샵의 닉 릭 닐슨, 네, 릭 닐슨, 채플의 네, 1959 레스폴 에이지드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보는 닉네임이 또 등장을 했네요. 세 가지의 명사를 합쳤어요.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 네. 키스 리처드, 리처드 기어, 기어 타임즈 세 개를 합쳤네요. 네, 개인적으로 트루 히스토릭 시리즈 네 대 중에 얘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고 생각하는 레스폴 소리였습니다. 이젠 진짜 레스폴 소리를 가지고 싶다면 이걸 보고 침 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1년 등록금 이걸로 그냥 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한 생각이죠. 네. 저 아니야, 레스폴을... 위험해, 아니야. 적극권장. 네. 네. 저 레스폴을 살 수 있는 날과 한국 대학교 등록금이 낮아지기를 기원하면서 한줄평 성적 우수자 전액 장학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등록금이 낮아지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등록금이 높아져 올라가요. 깁슨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52년도 사람들이 그 원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52년도도 충분히 모던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년도도 충분히 모던했던 때입니다. 잘 만들었어.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빈티지 모델이 만들 그 뭔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가 없어서 거기서 뭘 더 채워넣고 오리지널이 나온 게 아니고 애초에 요새는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그 옛날에 빈티지가 빈티지라는 그 어떤 그 라인에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그 옛날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더더욱 큰 기술력으로 그 음질을 일부러 열화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 전에 정상적인 공정이 끝났을 때 사운드가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랄까 이렇게 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년대 초반에 실제 빈티지 감성은 노케스터였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새롭게 개량된 이 감성은 머치캐스터. 머치캐스터. 네, 머치캐스터. 노가 아니라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머치캐스터들도. 그렇다고 투머치캐스터는 아니고요. 네, 머치캐스터. 이 정도. 자, 또 했냐? 네. 9.0, 9.0. 우리 해석 같네요. 지금 이 기조 안에서 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노 씨가 지금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는데 쳐보시면 그 빈티지나 저 커스텀샵에 칠 때 좀 치기가 그렇잖아요. 좀 더럽고 네, 그런 네, 거 있죠. 그게 없어요. 되게 접근이 아니 제가 아까 계속 쳤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근데 지금 접근이 뭐랄까 딱... 네. 뭐랄까
친절해요. 예, 네, 되게 되게 네, 굉장히 친절합니다. 8.5를 드리려다가 연주감이 좋아서 한 0.5쯤 더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나중에 두고 볼게. 선생님이 네. 또 아주 불친절하고 연주감이 그 썩 좋지 않은 빈티지를 상당히 표방하는 그런 팬더가 나왔을 때, 아니면 랠링 모델이 나온다거나 타임머신 시리즈가 나왔을 때 과연 나이가 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지금 한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 걸로 그때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어갖고 많이 줬다 이렇게 네. 제 생각엔 팬더라 9점이에요.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지 마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50 텔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크게 이제 개념치 않는 기타죠. 쟤는 뭐 같은 팬더긴 하지만 쟤를 굳이 고득점을 주려고 노력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깔라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깔라고 네. 노력하지도 않지만 네. 선생님이 크게 그렇게 엄청 감흥이 있어 하는 기타는 아닌 60 그리고 심지어 제규어도 아니고 재즈마스터예요. 네. 그나마 두 개 중에 선호를 표방을 하자면 제규어 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요. 네. 네. 재즈마스터 가장 20세기의 기타 역사상 가장 네이밍을 잘못한 네. 팬더의 실수 네, 잘못된 네이밍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는 진짜 저 뒤만 봐도 마스터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야 저거 꽃의 재즈마스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팬더의 실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클래식이 된 네, 네. 매력이 된 오리지널 60 재즈마스터. 가격은 좀 비쌉니다. 279만원 할인이 적용된 가격 중에 제일 비싸네요. 다음 시간에 60 재즈마스터 오리지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지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퀴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가수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